안녕하세요, 단장님들. 아트팀에서 만들어주신 시작 영상이 아주 시원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츠시큐 방송 진행을 맡은 시큐맨입니다. 목소리 톤이 밝았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어 바꿔보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럼 레츠시큐 65화 이번에도 개발자 영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어디서 전화한 거예요? 비트도 수십 번이나 잡았는데 또 깰만한 던전 없어요. 그 실려 요새 세 달 동안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아, 새로운 던전 말씀이시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상점 개편 중이라서 좀 아쉽게 됐네요. 아니 뭔 상점 개편이야. 던전 만들어줘. 아, 들러붙지 마세요. 해줘. 상점 개편도 중요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정 조율 해드리면은 개발 가능하신 건가요? 에? 네. 에? 네. 아, 대단히 그거 피한다고 했는데 정국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실현의 요새 13층 같은 거 또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죽겠어요, 진짜. 아, 그래요? 오. 아, 저 이벤트 일정이 끝나가지고 그럼 상점 개편은 제가 대신 할까요? 와, 진짜요? 고맙습니다. 일정 밀리카가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상점 뭐 한번 찾아보시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연스러운 컵업을 모셔서 감사합니다. 이 빨리 보내고 돌아가서 빨리 만들어주세요. 알았죠? 오마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와! 센즈! 다른 게임에서 더 과감하게 한 것도 봤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좋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대로 커밋합니다. 그럼 난이도 테스트하고 보겠습니다. 죽겠네. 아, 그래도 상점 개편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아, 그래도 이것만 보면 집에 갈 수 집에 가기보다는 좀 더 이벤트 일정을 바꿀까? 다음 업데이트는 실현 13단계와 상점 개편 이 핵심인가 보아요. 히힛! 이 시큐맨이 자세한 내용을 입수해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업데이트 이후 실현 12단계를 클리어하신 단장님들은 새로운 스테이지인 13단계를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실현 13단계 클리어는 명예의 전당 에만 영향을 주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더 강해진 월드룰과 함께 등장한 13단계에 도전해보세요. 실현 교환소도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단장님들께서 요청 주신 초상화 틀도 추가됩니다. 하슬라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명성을 높여주시는 단장님들 덕분에 개발팀은 늘 응원받는 기분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실행 직후 표시되는 화면도 변경됩니다. 에셋을 다운로드하시는 동안 쿠키의 게임성을 담은 영상이 재생됩니다. 에셋 다운로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도 병행했는데요. 단장님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은 예전에 플레이하셨던 단장님께 친숙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쿠키 도트 용사의 매력적인 모습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아보았습니다. 메인 타이틀에 등장하는 용사들은 업데이트 후 확인해주세요. 성장 가이드 팝업도 최신화했습니다. 시나리오 도전, 토벌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표시되는 팝업입니다. 성장 관련 도움말 내용도 최신화했습니다. 진작에 최신화했어야 했는데 늦어져서 송구합니다. 용사 정보의 성장 추천 기능 접근성도 개선했습니다. 원래 이 버튼을 누르면 도감으로 연결되었는데요.
이제 여러 용사의 성장 추천을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런 변화가 크퀘를 처음 시작하신 단장님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점매도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광고 기능 보기 옵션을 켜신 단장님들은 상점 왼쪽의 무료 버튼을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분류도 구매 목적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습니다. 달성 패키지에선 모든 패키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화 물품 을골드 교환 가치도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7월 2주차에 업데이트할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아직 한참 남긴 했지만 7월 4주차 업데이트 내용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계약 전용 용사인 나임, 히나 가하슬라에 등장합니다. 각각 슬라임, 종이접기를 모티브로 한 용사예요. 라임은 베스퍼의 실수로 만들어진 돌연변이 물의 정령입니다. 밤의 여신의 도움으로 미의 결정체가 되어 많은 사람을 홀렸다고 합니다. 히나는 류 최고의 음영사인 유키의 조카입니다. 식신 세이메이를 퇴치하기 위해 무녀로 키워질 예정이었지만 여차저차 네스 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업데이트 후 확인해주세요. 맞다, 혹시나 싶어 따로 확인해보았는데요. 마녀의 교육을 받은 라임과 신세대 히나 모두 오즈톡 유저라 하네요. 상점에는 새로운 코스튬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브리세이스, 탈리아, 쿠모리, 아포가토, 미엘, 레오티스 6명의 용사의 코스튬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7월 수집, 한정 퀘스트 이벤트 보상 코스튬도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점례와 늘솔길의 코스튬도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7월 업데이트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FAQ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도 많은 단장님들이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중 비교적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내용에 답변 드리는 시간이어요. 올해 개발자 편지와 방송에서 답변 드린 내용은 제외한 점 참고 부탁드려요. 왜 업데이트 후 전투 준비 화면에서 용사를 누르면 스킬 툴팁이 나오나요? 아주 가볍게 클릭해야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꾹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버그인가요? 사용 경험이 엉망입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비슷한 의견을 주신 단장님들이 많으시네요. 6월 중 관련 기능을 수정했는데 패치노트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이 지속되고 계시다면 다음 설문에 알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63 집이 업데이트를 삭제해 주세요. 용량을 낮추거나. 도트 게임 업데이트 용량이 이렇게 큰 것은 이상합니다. 업데이트하고 새로 생긴 것도 없고요. 오류가 발생하여 에셋 다운로드가 다시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불편을 겪으셨던 단장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의미한 대용량 다운로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전 6 드랍률 높일 수 있나요? 1에서 2% 정도면 괜찮은데 드랍률이 정말 낮습니다. 420 업데이트 후 단장님들의 각인석 수급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드롭률 조정 여부는 결정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트 사용자를 배제해주세요. 새로운 도전 시작 첫날 숨은 용사를 획득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고기와 보유 한도를 여유롭게 확보하고 전투 위임 기능을 사용하면 도전 의 숨겨진 용사를 15시간 안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비정상 이용자는 꾸준히 제재하겠습니다. 재화 랭킹 같은 걸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재화별로 애정도 랭킹 같은 스티커가 1등 보상이면 좋겠어요. 재화 랭킹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불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 제약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화별 애정도 랭킹 스티커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에피소드 1의 맵과 배경음악이 훌륭한데 파밍을 위해선 특정 맵만 플레이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크퀘의 아트와 음악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누적된 아트, 음원을 재활용한 콘텐츠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휴면 닉 삭제는 안 해주시나요? 닉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닉들 다 휴가를 떠났다네요. 서버의 정보 보관 기간은 퍼블리셔의 서버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휴면 상태인 계정은 서버에서 정보가 삭제됩니다. 삭제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가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용사 보유 한도를 늘려주세요. 용사는 계속 추가되는데 보유량은 오랫동안 늘지 않았습니다. 보유 한도는 다음 주 업데이트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모든 단장님의 보유 한도가 코스튬 50용사 200무기 200씩 늘어납니다. 결투장 티켓 최대치가 6장이 되면 유저가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토벌과 낚시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결투장 티켓 최대치도 다음 주 업데이트에 5에서 6으로 상향됩니다. 단장님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토벌은 8에서 9월 중 개편 예정이며 낚시는 그 이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여름 이벤트에 맞춰 게임에도 두 가지 신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매 이벤트와 석양의 무법자 이벤트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골드를 쓸 곳이 많은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석양의 무법자는 고기를 소모해 고기와 장신구를 획득하는 이벤트입니다. 스테이지와 퀘스트 보상을 합치면 약 2천만 골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골드 획득 효율이 좋은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굿즈를 원해요. 와, 저도 원해요. 개발팀도 8월 여름 이벤트를 기념해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예상과 대상 굿즈 제작 기간을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행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단장님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단장님들의 요청이 많으면 개발팀에서 설득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사 선택권 좀 줬으면 합니다. 매번 초월무기나 코스튬 선택권만 주고 막상 필요한 용사가 없으면 소용없다 생각함. 8월 여름 이벤트에 풍성한 계약서와 용사 선택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슬쩍 훔쳐본 계획에 따르면 스킬 해금 용사 선택권 3개, 사 용사 선택권 3개, 하슬라에 숨겨진 용사 선택권 1개가 있었는데요. 아직 준비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AQ였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다음 설문에 작성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답변드릴게요. 그럼 넷츠 CQ65화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신 단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슬라이프 되세요.